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시작했다 하면 칼로리 낮은 거 고르시는 분들, 먹는 거 다 칼로리 계산하시는 분들, 한 번에 굶어버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언니 제시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하더라 하는 다이어트 식단의 특징 4가지를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실패해보셨다 하는 분들의 사연을 한번 다 들어보고 이것들의 특징을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실패했다 라고 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법 첫 번째, 남이 성공했다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세상에 정말 다이어트 방법도 많고 다이어트 정보도 너무 많죠. 할리우드 스타들이 했다는 뭐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스무디 다이어트, 아이돌 연예인들이 했다는 기적의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1일 1식, 과일식, 뭐 GM 다이어트,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세 가지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나한테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고,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방법이었어도 나한테는 좋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방법인지,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인지, 세 번째, 마지막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옆자리 친구가 샐러리랑 방울토마토 먹고 살을 뺐대요. 나는 샐러리를 한 입만 먹어도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너무 싫고 이 맛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는 내가 이미 너무 사랑하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아요. 제가 최근에 급진급바 루틴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에그 베네딕트, 루꼴라 피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좋아하는 음식들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 중에서 좀 건강한 것들을 챙겨보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에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배고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심리적인 배고픔까지도 잡아야 되거든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중 아마 열의 아홉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건강한 식단으로 막 많이 먹고 배가 꽝꽝 차 있어도 분명히 위는 건강한 음식으로 100% 차 있는데도 뭔가 덜 먹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허하고 허기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심리적인 배고픔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는 음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실패하는 최악의 식단 두 번째는요, 음식을 고를 때 칼로리만 보고 선택을 하고 무조건 칼로리를 맹신하는 습관이에요. 식품 사러 갔을 때 저칼로리라고 써있는 거를 고른다든지, 칼로리를 계산해서 몇 칼로리라도 적은 거를 고르면서 좀 안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도대체 음식들 하나하나의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책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 칼로리 개념은 100년도 더 전에 빈곤하고 못 먹던 시절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나 소화율이나 포만감이랑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사실 다이어트할 때 진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인 포만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마음이 계속 고프면 안 되는데, 그럼 이 심리적인 포만감은 무엇이 채워주냐? 바로 영양 밸런스, 쉽게 말하면 골고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의 식단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온전히 충족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아직 부족해, 음식을 더 줘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침 식사로 식빵 한 장 먹는 거랑 식빵 한 장에 삶은 계란 두 개랑 샐러드 채소, 이 둘의 칼로리는 당연히 두 번째 식단이 칼로리가 더 높겠지만, 식빵 한 장 먹은 날에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가 고플 거고, 탄수화물만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배가 더 많이 고플 거예요. 반대로 계란 두 알이랑 샐러드를 같이 먹어줬을 때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몸에 같이 들어왔고, 계란 노른자와 흰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량 영양소들도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화도 좀 더 천천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좀 더 많이 충족시켜줄 수 있어서 포만감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칼로리만 가지고 어떤 식단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설령 칼로리가 높은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의 흡수율이나 영양 성분에 따른 포만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영양 밸런스가 더 좋은 식단이 칼로리가 좀 높더라도 더 좋은 식단이라는 거죠.
무조건 실패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 세 번째는 절대 안 돼! 라는 규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노 밀가루 챌린지, 초콜릿 절대 안 먹기, 튀김류 절대 먹지 않기, 아이스크림 안 먹기 챌린지 이런 것도 여러분 정말 많이 하시죠. 물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그 음식을 딱 끊게 된다거나 앞으로도 평생 이제 안 먹을 수 있게 내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는 해당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했는데 바로 오늘부터 밀가루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몸도 더 개운하고 아침에도 더 잘 일어나지고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이 좋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난 앞으로 밀가루 안 먹을래? 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지만 매일매일 밀가루를 억지로 꾹꾹 참고 밀가루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거를 참으면 언젠가 이게 밀가루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단호에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잖아요. 아무리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언니 이 다이어트 방법 효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살 빠져요? 이렇게 효과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뭔가를 내 식단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다이어트 방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내가 이거 할만할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꿔먹기, 두 번째는 더해먹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라고 해볼게요. 떡볶이를 한 가지 요소만 바꿔서 먹어보는 거예요. 밀떡볶이를 현미떡볶이로 바꿔보는 거죠. 현미도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하얀 밀이나 쌀 떡볶이에 비해서는 식이섬유나 밀양 영양소가 조금이라도 더 많기 때문에 떡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빨간 양념을 설탕을 좀 적게 쓴 양념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더해먹기는 똑같이 떡볶이를 먹더라도 샐러드를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계란 두 알이라도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양배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다든지 내가 좋아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는 음식들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금지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가끔은 행복하게 죄책감 없이 즐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실패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 특징 마지막인데요. 배고픔을 억지로 꾹꾹 참는 절식이나 단식 다이어트예요. 저는 네 가지 최악의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호TV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시고 일단 빼고 충격요법을 딱 주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먹어야 돼 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절식이나 단식으로 다이어트를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굶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배고픔이라는 상태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배고픔을 꾹꾹 참으면 언젠가는 살다 보면 음식이 많은 장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다! 제대로 왕창 먹어두자! 라는 몸의 기대가 반응해서 엄청나게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당한 공복감을 내가 감내하고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내가 자지 않고 활동하는 시간에 공복 시간이 5시간, 6시간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서 신체가 정말 물리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이거는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방에 항상 외출하기 전에 소분해놨던 건강 간식들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아몬드, 뭐 삶은 계란도 좋고요.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서 좀 달래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실패하더라 라는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남이 성공했던 다이어트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두 번째, 칼로리 맹신하기 세 번째,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는 규칙 세우기 네 번째, 배고픔 억지로 꾹꾹 참기 이런 특징들이 대체로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끌더라 라는 공통적인 특징이었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심리적인 배고픔을 잡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하기, 칼로리보다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서 식단을 짜기, 좋아하는 음식을 바꿔 먹거나 더해 먹기, 마지막으로 건강 간식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오늘 우리 같이 얘기했던 네 가지 키포인트 잊지 말고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그럼 앞으로도 단호와 건강하게 습관 성형 같이 해요. 안녕!